오늘은 자유전공학부 동기들을 처음 만나는 개강날입니다. 그럼 MBTI 유형별 신입생 일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실에 가서 동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인데 친해지고자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One of the punishment against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politics is... 안녕하세요. 아직 수업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 영어 말하기 공모전이라고 저희 학과에서 하는 공모전인데 그 상금이 커가지고 이제 도전해보려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학년 때 영어과에 진학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어과도 좋긴 한데 제가 행정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학생 설계 전공으로 행정과 영어를 융합해서 저만의 과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전공을 만든다니 신기하네요. 어색해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누가 봐도 인기계인 친구 같네요. 저는 아직 강의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강의실 밖으로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도에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재미있는 친구 같으니까 다가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아, 네. 저희 내일이 체육대회라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어느 과에 속해서 체육대회를 하나요? 아, 저희는 자유전공학부 친구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 과 특성상 인원이 많아서 뭐 다른 과 못지않게 재밌는 체육대회가 될 거예요. 자유전공학부는 과에 사람이 많아서 과끼리만 해도 종목이 넘쳐나는군요. 네. 아, 제가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혹시 들어봐 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노래 연습이요? 아,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언택트 장기자랑이라고 춤이랑 노래를 하면은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상금이 얼마나 돼요? 상금은 이제 대상을 하면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많이 주는구나. 이제 노래를 연습을 해볼게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자유전공학부에는 과에서 하는 행사나 공모전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 친구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가가 볼까요? 뭔가 아이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게요. 저기 친구, 괜찮나요? 네, 아니요. 사실은 오늘 확실히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도사카로 사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요. 아, 도사카? 도사카가 뭐예요? 블랙 카드 같은 건가요? 아, 독일사랑 카드를 줄여서 도사카라고 하는데요. 블랙 카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줘요?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 한 명당 이렇게 지원해주는데요. 학교 주변에서는 그 카드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요. 아, 역시 아이인 것 같아요. 괜찮으면 제가 같이 먹어드릴까요? 맞지 말면은 같이 가요. 아, 제가 그쪽이랑 밥 먹는 거는 제 계획이 없었어서요. 괜찮아요. 계획형이신 것 같아요. 네, 식사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강의 시간이 다 돼서 강의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너도 RC 프로그램가? 응? RC 프로그램이 뭐야? RC 프로그램은 독일 캠퍼스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계절 스포츠 프로그램인 스킨스쿠버 하러 가려던 중이야. 스킨스쿠버 엄청 비싸지 않아? 에? 수강료가 무료니까 하지. 나도 돈 주고는 안 해. 진짜? 여기 오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 그치? 아, 나 벌써부터 너무너무 신나고 떨려. 새로운 친구가 생겼잖아. 어? 무슨 소리야? 너 말이야, 너! 나랑 완전 말도 잘 통하고 우리 친구잖아. 맞지.
스킨스쿠버 하러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계획 세우고 있어. 무슨 계획? 스킨스쿠버 끝나고 뭐 할지 계획 세우고 있어. 한번 들어볼래? 그래. 스킨스쿠버가 4시 30분쯤 끝나니까 5시까지 씻고 5시부터 6시까지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7시부터 휴식시간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7시에 카페 가고 8시쯤 바다보러 갔다가 1시간 동안 물놀이 좀 하고 9시 정도에 산책 좀 하고. 와, 재밌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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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늦었어 늦었어.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즐거웠어. 지금까지 다양한 MBTI를 가진 자유전공학부 동기들을 만나봤는데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럼 저도 이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안녕.